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저녁 11시 40분경에 일본 아키타현 내륙 북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일본 기상청에서 아키타현 내륙 북부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 내륙 북부라고 적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제까지 제가 일본 기상청 방송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내륙 북부라고 적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키타현 북부, 뭐 중부, 아키타현 앞바다 뭐 이런 식이지 내륙 북부라고 직접 이렇게 내륙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 놓는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만큼 이 아키타현에 대한 위험성을 이 기상청에 계시는 분이 일본 기상청에 계시는 분이 심각성을 느끼시고서 내륙이라는 단어를 적어 놓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내륙에서 난 것이다. 아키타현 같은 경우는 1983년도 5월 26일 일본 아키타현에서 7.7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4km였고요. 그 당시에 지진 해일이 14m 이상이었고요. 이 아키타현 야마모토 군에서 지진 해일이 야마모토 군에 14m 이상의 지진 해일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동해안 강원도에도 7m 이상의 지진 해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사망자가 104명, 부상자가 163명 이상, 한국은 사망 1명, 실종 2명, 부상 2명, 이재민이 한국에서도 405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망과 실종자 대부분은 강원도의 항구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그런 주민분들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셨고요. 이 아키타 같은 경우는 또한 아키타의 고마가타케 화산도 있는데 이 화산의 폭발 역시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아키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내륙 지진은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이 내륙 지진이 위험하다고 이제 일본 기상청 직원분이 적어 놓으신 건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 과거 1983년도 5월 26일과 같이 해상에서 큰 지진이 강진이 과거에 7.7이었습니다. 발생해서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칠 경우에 강원도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키타현의 지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지진의 양상이 5월 12일부터 5월 12일에 지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와떼현 오전 5월 12일 8시 30분경 4.2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진원의 깊이는 30km였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두 번째 지진은 후쿠시마현 앞바다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50km였습니다. 5월 12일 저녁 10시 22분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진이 아키타현입니다. 아키타현 내륙 북부에서 5월 12일 저녁 11시 40분경에 2.8 규모의 내륙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그러면 왜그 5월 12일은 이렇게 도호쿠 지역, 아니면 홋카이도, 이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린 그거를 한번 눈여겨 북쪽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 세계의 지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5월 9일부터의 지진을 보시면은,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를 보시면은, 전 세계 브레고리 라인을 보시면은, 이게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캄차카에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일본의 홋카이도 및 아오모리, 그 다음에 도호쿠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5월 9일부터 이제 전 세계의 5월 10일 오전까지의 진상입니다. 그다음에 5월 11일 이후의 진상을 보시면은 5월 11일 이후에는 지금 보시면 바누아투에서 5월 13일 오늘입니다. 오전 1시 52분 43초에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누아투의 수도인 포트빌라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죠. 보시면은 5월 11일 월리스 푸트나 그리고 이 파푸아 뉴기니 계속 지진이 남태평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5월 13일 인도네시아에 5.5의 강진이 발생을 했죠. 오늘입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진이 5월 12일 필리핀 그래서 지진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태평양에서 계속해서 지금 피지에도 지진이 있고요. 피지 그 윌리스푸트나 바누아투 파피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남태평양에서 5월 11일부터 다시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일본에, 그러니까 5월 13일, 일본의 5월 13일 목요일 오후부터의 일본의 지진은 이 난세이제도 오키나와 쪽이라든지 구마모토, 그 다음에 이즈제도에서 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수도권 아니면 간사이 이쪽에서 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북쪽보다는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이즈제도라든지 구마모토 이 큐슈 쪽에서 이 시간 이후로는 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5월 13일 오후 1시 26분입니다. 이 1시 26분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아키타 쪽보다는, 물론 아키타에서 날 확률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의 지진 상황을 봤을 때는 아키타보다는, 일본의 큐슈라든지, 이즈제도, 수도권, 이쪽에서 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 주부지방, 뭐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뭐 기존에 항상 최근에 나오고 있는 후쿠이, 기후, 나가노, 시즈오카, 야마나시, 니가타에서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키타하고 그나마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